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찬양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네네. 곧 있으면 네. 2월 4일 날 입춘날 다가오는데요. 네네. 입춘날에는 어떤 걸 먼저 해야 좀 재물복을 좀 가져올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입춘 시작이라고 하죠. 그래서 근데 원래는 동지를 맞이하는 기점으로 시작이 되는 내년에 이제 시작을 이제 준비를 하는 건데 뭐 구정이 지나서의 시작도 있고 뭐 세 가지가 동지, 뭐 구정, 입춘 다 시작입니다. 그래서 각자 개인적인 견해가 다르다 보니까 이 부분은 뭐 어디든 동지를 시작해서 할 수도 있고 입춘을 해서 시작할 수도 있고 같은 거는 목적이 같은 건 2024년인 거죠. 그래서 입춘 때는 여러 가지 조심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만들어서 가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 그 부분을 꼭 실천을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아마 입춘을 비롯해서 기점을 시작해서 아마 좋은 운을 맞이하실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 청소겠죠. 솔직히 입춘날 여러 가지 묵은 거 버리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고 그리고 어떠한 환기도 이루어지면서 좀 안 좋은 기운을 내몰고 좋은 기운을 맞이하는 건 기본인 것 같은데요. 자, 어떤 이 청소를 할 때 솔직히 이제 어떤 내가 묵은 거는 이제 좀 버릴 필요가 있어요. 굳이 그거를 계속 몇 년 동안 가질 필요도 없이 단 어떠한 물건이 운을 가져다 주는 물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물건이 내가 봤을 때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아 젊은 건이 들어와서 우리 집이 막 번영도 이루어지고 명예도 이루어지고 어떤 지위도 높아지고 좋은 것들을 맞아들였었다라고 하면은 그 물건은 버리지 말고 가지고 있대. 약간 다른 것들 세세한 것들이 아닌 그냥 일상적인 어떤 풍수 인테리어 효과 어떠한 액자 그리고 어떤 친구 커튼 아주 그냥 작은 어떤 소규모의 어떤 장식품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조금 이제 변환을 시켜줘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2월 4일을 기점으로 그런 것들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운맞이입니다. 자, 이 운맞이는 말 그대로 운을 맞이하는 건데요. 자, 각자 스스로 어떤 본인들 스스로 뭐 집안에서 운을 맞이하든 바깥에서 운을 맞이하는 게 많이 있겠지만 뭐 입춘대길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런 거를 써붙이는 그런 효과가 솔직히 그걸 써붙인다고 해서 막 운이 막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심리적으로 안정을 요하고 그거 하나를 딱 봤을 때 아 그래도 뭔가가 좀 달라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또 이게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건 입춘이 됐을 때는 입춘 대길이라는 걸 대문짝에다가 붙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1년, 2년 막 이렇게 했었는데 매년 그걸 바꾸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는 운맞이를 비롯한 여러 가지 행위를 봤을 때는 각양각색, 천차만별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뭐 우리 같은 사람을 찾아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본인들 스스로 뭐 집에서 아니면 뭐 제사를 지내시는 분들 아니면 정말 뭐 안동 이런 본가에 가가지고 막 크게 이렇게 운을 하시는 분들도 정말 집안마다 다른데 이런 운맞이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집에서 이루어지는 글씨가 많은 어떤 서고 정리, 책장 정리 이런 책들 책은 그 사람의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지위도 책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번영, 그 사람의 명예 이런 것들이 다 책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글자가 많은 책, 그러니까 어떤 지식가들 뭐 정말 부를 다루는 어떤 부잣집 뭐 사람들 정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집을 가면 정말 책이 너무 많잖아요. 테레비는 없어도 책은 있더라고요. 한쪽 벽면에. 그러하다는 건 그 책으로 하여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쌓아지고 명예나 그런 번영이나 그런 위치들을 상승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게 책인데 자, 이 책은 반드시 1년 정도가 되면 버릴 건 버리고 그리고 좀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내 집안의 모든 걸 현관부터 끝까지 갔을 때 하나하나씩 변환을 주고 좀 정리를 함으로써 그 오늘 새로이 만든다는 그런 의미도 들어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입춘 때 한 번쯤은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내 가족들과 어떠한 좋은 기운을 맞이하는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좋은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어떤 뭐 미래를 얘기한다기보다는 뭐 정초부터 시작해서 음력 3월달은 꽃피는 또 춘삼월에 들어가잖아요. 그때까지는 내가 좋은 기운을 맞이하고 어떤 생기, 어떤 활력, 어떤 에너지를 받아들일 땐 어떤 내 가족들하고 일찍 일어나서 좋은 햇살 맞으면서 좋은 음악 들으면서 좋은 음식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한 번쯤은 그래도 안 해봤더라면 2024년은 재물을 크게 성장시키고 그리고 그 재물로 하여금 내 많은 거를
좀 부귀영화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따른 금전으로 인한 득이 따를 수 있는 해다라고 앞전 영상에도 보내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한 번쯤은 좀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 좋은 기운을 받아들여라 입니다. 자, 좋은 기운을 내 스스로가 만드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본인들 스스로가 찾는 거죠. 자, 저도 운이 너무 바닥에 다운이 되고 그리고 기력이 없거나 그리고 내가 에너지가 뭔가 고갈이 됐다라고 느꼈을 때는 산을 가거나 산신각을 가거나 아니면 산신각이 아니면 또 바다를 낀 절에 가거나 바다를 거닐거나 막 이래요. 그래서 그 효과가 굉장합니다. 굉장해서 뭐 절을 가라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기독교인들도 뭐 사찰을 가서 거닐다가 오잖아요. 그리고 뭐 기독교인뿐만이 아니고 많은 종교인들이 뭐 절이라고 해서 이렇게 옛날처럼 그런 마인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에 있어서 절을 보라는 게 아니고 그 절을 낀 기운, 산의 기운, 바다의 기운, 강의 기운을 흠뻑 내 스스로가 좀 그 운을 좀 바꿔서 청정 효과를 일으켜서 내 에너지를 0이었던 걸 100으로 만들어주는 건 본인 스스로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역할로 하여금 내가 받아들이는 이 흡수 효과는 굉장해요. 그래서 그것도 정초에 시작을 해서 꾸준히 바란스 맞게 이게 균형 있게 이루어만 진다면 솔직히 없던 운도 생겨나고 그리고 정말 불필요한 운은 사라지고 좋은 운으로 이게 탈바꿈이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좋은 운을 받아들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도 정말 아셔야 되고 그리고 2024년은 말 그대로 되게 팩트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힘이 있고 그리고 분명한 건 어떠한 금전이나 어떠한 인연이나 모든 운들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단점은 또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건데 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거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운을 조절을 하는 능력을 좀 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입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영상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렸는데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4년엔 더욱더 건강하시고 아무튼 소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